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멤버분들과 함께 가이틱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한 게스트가 계셔요. 바로 군대간 군대간 상병 주일대님 반갑습니다. 충성! 상병 주일대 오랜만입니다. 자, 오늘 휴가를 잠깐 나와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자, 게임 시작해보죠. 아, 이거 정하는 거죠, 주제를? 문제를 내야 됩니다. 네. 너무 어렵나? 오케이. 문장 썼고요. 저 썼습니다. 네. 오케이, 한 사람 나왔다, 한 사람. 어? 뭐야? 아. 자, 여기서 어떤 주제가 나왔는데. 너무 어려운데? 자, 여러분들 게임 소개를 하자면 약간 캐치마인드인데 서로 주제를 정하고 그리는 겁니다. 그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 이거 좀, 이거 뭘 알아듣겠는데? 잠깐, 어떻게 하지? 이렇게 다 그렸다. 아, 그렸다.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에 대한 정답을 맞추는 뭐야? 거죠? 네, 얘를 맞춰야죠. 아, 이게 뭐지? 아, 이거 맞나? 모르겠다. 누가 이렇게 그렸어? 오케이. 진짜 누가 이렇게? 어, 어려워. 됐다. 마지막에 혼을. 오케이. 오, 어, 나왔다. 아, 이게 끝났나요? 네. 아, 끝났다. 그랬습니다. 과연. 과연. 저의 문제는 이거였어요. 기부용함도 치킨 뜯는 김이야? 와. 물가 나서 고기를 먹는 리아의 모습? 고기 맛있죠? 물가 나서 고기를 먹는 김이야? 오. 어, 다, 오. 나 똑같이 그렸는데? 잘 그렸어. 잘했는데? 밥을 먹어야 하지만 식욕이 없어. 먹다가 뱉는 엄기한. 먹다가 뱉는다고? 야! 엄기한이 제 실명이에요, 여러분들. 와, 왜 이렇게 잘 그렸어요? 짬뽕 먹고 제한, 최한 3회 안 쉬는 10만 유튜버 진흙대. 아. 어, 나한테 왜 그래? 냄새 나는 찌때의 모습. 완전 웃기다. 너무 웃기다. 군대 모 아, 이거였구나. 아, 제대로 괴롭혔네. 나 괴롭혔다. 군인 갈구는 상명이. 오, 전달이 됐어. 어, 됐다, 됐다. 야, 빠빠를 들고 아주 그냥. 저는 저렇지 않습니다. 군대는 손이 땡기만 하는 것만 하는 악질 상명 진흙대. 똑같다, 똑같다. 완전 웃겨. 와, 이거 너무 어렵더라, 이거. 이거 너무 어렵더라고. 조회수에 미친 틱톡가 옮겨. 아, 알아들었네, 틱톡은. 조회수 너무 좋아. 아, 웃기다. 틱톡에서 셀럽으로 살아가는 잉여맨. 전달이 됐네? 아, 재밌다. 아, 너무 재밌다. 재밌다. 아, 너무. 아, 배 아픈데, 이거? 한 번 더 고?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하. 오케이! 재밌는 걸로 했다, 얘들아. 기대해. 와, 이게 무슨 말이야? 와, 이게 뭐야? 뭐야? 와, 너무 어렵다, 문제가. 뭐, 이게 뭐야? 아니, 이게, 이게 무슨.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 오케이, 이 정도. 이거 최선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요. 문제가 너무 하드했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게 뭐라고 이게 쓴 거죠? 귀가 달린 사람인데? 아 이거다. 어 뭐야? 어? 야 이거 가능한 거 맞아요? 이게 방송용이 되나? 아 이거 누가 문제 이상하게 됐다니까. 진짜 누가 문제를 이상하게 냈다니까 지금 누가 해선 안 될 문제를 낸 것 같아. 이제 한 문제 남았나? 뭐? 뭐야 이거? 와 무슨 이렇게 이게 말이 돼? 끝났다. 끝났다. 됐다. 와 아, 문제가 너무 어려운 게 많았어요. 문제가 너무 맞아요. 어렵네. 아, 어려워졌어. 누가 어려워졌어. 문제를 이렇게 낸 거야? 다이빙 대회에서 다이빙한 요루루? 어? 와 이래서 그런 문제가 나왔구나. 아 이게 그거였어? 이 정도면 잘 그리지 않았나?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요루루. 안돼. 요루루가 지우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 영암에 빠졌어. 너무해. 얼굴이 그냥 피자인데? 너무해. 웃기다. 망치 맞는 김니야? 이런 게 이런 그림이 있었어? 야, 제대로 때렸네. 아, 이거 없어서. 인간으로 머리 찍힌 김니야. 정일도 대장막에 찍혀 팔려가는 김미야. 아 이래서 저런 문제가 나왔구나. 아 이게 나왔지에서 여기까지. 야 주인공이 와 너무 어려워 문제가 이거. 여자만 있는 섬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잉여맨. 아 무인도에서 하루를 즐기는 이념엔. 아 너무 웃겨. 어느 정도 다 내봤어. 너무 웃기다. 아 완전 웃겨. 아 웃기다. 앞니가 많이 튀어나온 토끼 요루루의 모습. 뭐야 안 튀어나왔어. 야 뭐야 저거 깜짝아. 2040년이래. 나이보다 차이가 공존치 않은 쥐잡스타는 이지훈. 아 리얼 큐티. 본인이라 열심히 그린 거 봐. 유튜브 조회수를 냄새를 맡은 짐승 이념에. 아 큰카 큰카래. 유튜브 로고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눈떠버린 엄기환. 아 이래서 잘 그렸다. 유튜브 사랑하는 인연의 모습. 순화됐네 이거는. 뭐요? 뭐 이런 게 있었어? 아 아 꽃미남 역할에 심취한 댕댕이. 난 이게 구미호인간인 줄 알았지 난. 아 뭐야. 이게 어떻게 구미호야. 공격했어 날 많이. 공격했어 날 많이. 아 너무 웃기다. 와 레전드 저거 마지막 거. 아 영감, 너무 영감 이제 꺼낼 때가 되었어. 울어라 참아도. 뭐? 오. 이거라고? 됐다.
완벽? 정말요? 이건 누구나 맞출 수 있다. 저도 중간중간에 좀 위험한 게 있었는데. 나도 저... 나왔다. 아찔했다니까. 눈대보고. 고양이 발 냄새를 냄새를 맡는. 아, 겨울했구나. 아. 왜 이렇게 그리는 거야? 발바닥 패티시가 있는 똥이. 오 마이 갓. 아니 왜 내는거리는데 스폰지와 발가락 맛보는 똥이. 아. 야. 이게 되나? 아. 와, 웃기다. 아찔했다. 잘 그렸다. 새로 산 걸 자랑하다 부셔먹는 어? 잉여맨. 이거 본 적이 없는데? 못 봤는데? 아 이걸 앞에서 던졌구나. 아 너무 어려웠어. 키 작은 사람을 놀리는 잉여맨. 이래가지고 나 이렇게 그렸는데. 이런 거 왜 저도? 왜 제가 나오죠? 키 작은 요루를 조롱하는 잉여맨. 30cm. 아 웃기다. 파비 거래하고 있는 군인 쥐늑대. 뭔가 이게 뭔가 했어. 아 쥐늑대 완전 똑같이 생겼네. 상병 쥐늑대와 거래하는 잉여맨. 어 알아 들었네. 야 잘 그렸다. 잘 그렸어. 돌아왔다. 어 그러면 어? 다 맞췄는데? 아, 아쉽다. 어? 아, 어? 아, 근데 아, 솔직히 맞았다 봐야지. 말랑이가 뭔데 도대체. 말랑이가 뭔데. 아 모르는구나. 아 이거 어려웠어. 이거 다 맞췄겠다 이거 근데. 어. 잘 그렸다. 나쁜 놈. 진짜 잘 그렸더라고. 잘 그렸다. 이거 맞췄네. 아 이거는 이거 맞췄다. 똑같았는데? 그대로 정해졌다. 이거였어? 이거 어떻게 맞추냐 이걸. 아 특이해. 이래서 아 민간이 어디 가는 군인 쥐늑대. 왜 내가 됐냐? 민간이도 맞긴 하네. 아 웃기다. 괜찮은데? 자 오늘 어쨌든 갈틱폰인가요? 네. 갈틱폰 네. 재밌게 했습니다. 아 완전 재밌었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의 레전드는 궁극기 쓰는 할머님. 네. 너무 웃겼음 진짜. 진짜. 알겠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좀 감사하고요. 지민대님 재밌게 네. 봐요. 아 어,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중동. 중동. 중동.